방탄소년단 빌보드 2년 연속 톡소셜 아티스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지난해에 이어 톡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이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한 기록은 2013년 강남스타일로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부문상을 받은 싸이가 있다. 2년 연속 수상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톡소셜 아티스트 상은 지난해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지난 3월까지 1년간 빌보드 소셜 50 차트 랭킹, 주요 SNS에서의 팬 참여 지수 등의 실적과 14에서 21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정한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세계적인 팝스타를 제치고 수상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수상 직후 2년 연속 중요한 상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몇몇 팬들이 우리의 음악이 삶을 바꿔줬다고 했는데 소셜을 통해 옮겨지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수상에 이어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전티어 타이틀곡 Fake Love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시상식에 16개 무대 중 15번째로 아시아 가수가 이곳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빌보드 시상식 최고의 영인 톱 아티스트 상은 영국 가수 에드 시런에게 돌아갔다. 시런은 톱 핫 100 아티스트,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등을 수상하며 트로피 6개를 휩쓸었다. 켄드릭 라마도 톱 스트리밍 송 아티스트를 비롯한 6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브루노 마스는 톱 R&B 아티스트를 비롯한 5개 부문 상을 받았다. 본상에 해당하는 빌보드 차트 어치브먼트 어워드는 카밀라 카베어, 신인상인 톱뉴 아티스트 상은 칼리드가 받았다.